더 깊은 은혜가 있는 5분 묵상. 오늘은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편견과 차별을 넘어 한 인격체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. 간략하게 보자면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경우에 대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.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먼저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가서 머리와 손톱을 깎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긴 후에 한 달 동안 그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게 합니다. 또 혹시라도 결혼한 후에도 안타깝게 파행을 맞이한다 해도 노예처럼 취급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내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라,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다음 15절에서 17절은 장자권 보장과 관련된 명령을 주시는데요. 이런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. 한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미움을 받고 한 아내는 사랑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미움받고 있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가 되었을 때에 그 감정 때문에 그 장자권이 포기당하지 않도록, 빼앗기지 않도록 배려하고 보호하라, 이제 이런 명령입니다. 이때 주목할 사항은 이 두 가지 명령 모두 그 시대 문화와는 역행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. 당시 포로의 인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권을 보호하라고 명령을 주셨고, 또 감정에 따라서 차등 취급당하는 것이 당연했던 그 시대에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보호를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.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. 첫 번째가 뭐냐면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. 먼저 우리 13절 보겠습니다.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, 이렇게 말씀합니다. 당시 포로들의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, 이때 포로가 된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지켜야 할 명령을 보니까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. 히브리 문화를 보면 죽은 자를 위해서 애곡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이렇게 제공됩니다. 이별을 충분히 준비하고 또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이제 정해 놓은 것인데, 이 배려를 포로였던 그 여성에게도 적용하자,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. 가족들과 헤어진 슬픔 또 그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라, 좀 이렇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세상적으로 보면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. 안 해도 그만인 일인데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은 먼저 생각하고 먼저 다가가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교회가 사회에서 또 성도가 삶에서 이렇게 실천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.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연약한 자를 향한 그 배려의 마음이 실천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두 번째 영적 교훈은 감정보다 진리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. 1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.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, 이렇게 되었습니다. 먼저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. 이 본문을 보고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. 인간의 완악한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명령을 주고 계실 뿐입니다. 인간의 욕심 때문에 두 명의 아내가 있게 되면 감정적으로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. 한쪽을 편애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을 비교하여 미워하기 십상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감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진리보다 크지 않게 하라고 경계하고 계십니다. 사람의 감정은 본인에게는 사실 중요해도 그 근거를 보면 너무 추상적이고 또 주관적일 때가 많습니다. 다시 말해 그 감정의 근거가 옳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겁니다.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감정이 아무리 격하게 한쪽 방향으로 달려가도
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진리와 다르다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.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사람들은 느껴지는 감정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 순서가 반대죠. 감정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때가 많습니다. 그때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,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, 그 진리 뒤로 우리가 잠시 물러나는 것입니다. 바라기는 감정보다 진리를 더 존중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아울러 함께 기도하실 때에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우리 성문 가족들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, 또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삶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, 또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삶의 습관이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.